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시편 81편 시편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올해 하나님께 주신 원단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너 입을 크게 열라. 전에 성경에는 넓게 열라 그랬습니다. 크게 열라. 내가 너를 내가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어요.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너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측 불가입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어요. 우리 개인이 어떻게 될지, 혹시 또 코로나 걸려가 죽지는 않을지, 변종이 또 왔다는데 어떻게 될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지, 내 직장은, 내 사업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2019년 12월 1일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계속 입히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 하루에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지금 병에 걸리고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같이 잠깐 유행하다가 지나갈 줄로 우리는 기대했는데 우리의 기대를 크게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전히 지금 코로나19는 맹위를 떨치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잖아요. 이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 뭐 지난 1년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 겪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그 여파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불확실성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2021년도에는 이제는 이걸 넘어서 초불확실성 시대다. 초불확실성 시대의 이 상시화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이 뭐요? 불분명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본당 헌당과 237 복음 말하는 언약적 비전을 붙잡고 믿음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지금 환경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준 언약 잡고 언약의 비전 가지고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언약적 비전을 붙잡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뭐요? 하나님이 그 다음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해 주시겠다. 너는 입을 크게 열기만 해라. 내가 채워주겠다. 너 비전을 크게 잡아라. 너 꿈을 크게 가져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언약적 체험에 대한 반면 교사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들은 이 언약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자신의 환경대로 그렇게 살다가 전부 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결과가 왔습니다. 이런 체질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속국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가장 지구촌의 비참한 민족으로 언제까지? 지금까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가보세요. 대낮에 커피 마시면서 총 들고 있어야 돼요. 커피 마시면서 총 들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일 거니까. 팔레스타인에 들어와 있기 살기 때문에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미운 오리새끼니까 24시간 긴장이 지금도 2021년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불확실한 그러한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언약적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CVDIP, C 커버넌트, 언약 말씀을 잡고 프랙티스 실행하는 데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만 응답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의 무능,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이니까요. 이걸 증거 가진 목사가 말한다니까요. 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걸 체험하고 말씀드린다니까요. 지금 분명한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이걸 체험하고 주역으로 2021년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을 봅니다. 81편 1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뭐요? 능력이 된다. 그분 믿으면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고, 아시겠어요? 나의 도움이 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된다. 그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배경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자,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보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아멘. 코로나19보다 더 험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아멘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뭐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너 믿음, 믿음의 크기가
응답의 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역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 삶을 책임지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특히 이 신은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절기 때 낭송하고 찬양하는 시예요. 본문 2절로 3절에 보면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 계속 그렇게 나와요. 절기 때 불려지는 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초하루는 이스라엘의 종교력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예요.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을 기념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2021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행편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 대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감을 가득 채우시고 가득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2021년도에 모든 사람을 중리사니 불안한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라 하심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채우지 마시고 2021년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 언약 붙잡은 나의 삶 속에 정말로 예언교회의 언약적 밖그름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시작합시다. 기대하면서. 예언교회가 1987년도 설립된 이래 환경 때문에 주의 일에 제동이 걸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교회는요 국가 부도가 났던 IMF 때 목동에서 이곳에 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곳에 성전을 지었다고. IMF 부도가 났을 때 건축을 했습니다. IMF 때 매년 성장을 계속하면서 계속 건축 시간표 서 있었어요. 사실 일반적인 목회자들의 상식으로는요 절대 부응이 안 됩니다. 건축 소리 들어가고 교회가 무슨 이 헌금 소리 들어가면 교인들이 안 나옵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두로 향하셔서 랜덤 문화센터 본당 이 건축 인도하시면서 이제는 본당 헌당이라는 시간표 앞에 두고 이 헌당은 모든 빚을 뭐요? 빚을 하나님 앞에 청산하고 하나님께 이 교회를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헌당 예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이 영계를 세우실 때 주셨던 그 미션 성교를 통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계 35주년인 내년까지 헌당을 하겠다는 헌당준비위원회 이 사역 비전입니다. 제가 언급한 게 아니에요. 헌당 준비위원회가 앞장서서 장로님들이 기획하고 진행한 거예요. 저는 보고를 받았을 뿐이에요. 2021년도 위원장들 비롯해서 장로회, 산업선교회 등 교회의 이 핵심 중직자들이 모여서 일을 새해 일을 한 달 안에 10억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1사분기 올 1월 2월 3월 안에 온 성도들이 1인 1구자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1인 1구자, 1인 1구자, 1구자가 얼마냐? 50만 원입니다. 1구자를 펼쳐서 전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제게 보고했어요. 제가 이 보고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담임 목사가 되었어. 내가 먼저 몸을 보여야지. 그래서 싹 다 그동안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제 드렸습니다. 백구자 제가 기도는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헌당한다고 또 백구자 드렸는데 또 백구자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있어서 드리는 게 드리고 모든 건 준비되어 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시간표에 따라서 중심을 다해서 원내서 되어서 헌신의 자리로 나가면 복음 경제, 빛의 경제 회복을 통해서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해 주신다. 본문에 보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끝으로 볼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애원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도 반복을 하니까.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간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원뜻이 꼭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안 들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꼭 들으라는 얘기요.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데,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라.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그 말이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 소견대로, 자기들 기분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다가 다 싹 다 심판을 당한 거예요.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말씀 듣고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원수를 누르시고 우리의 대적을 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언약 잡고 나간 자는 못 말립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영적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사역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237 복음을 위해서 본부와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2021년 전체 방향처럼 여운교회가 제 1, 2, 3 시대의 응답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응답의 현장. 아멘. 응답의 현장. 특별히 2021년 전도 제자 중심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종교단체와 3단체를 능가하는 성경적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방향이 237 치유 서밋입니다. 237의 빈 곳, 버려진 곳, 재앙 임한 곳에 현장 중심 제자를 파송하겠다. 우리 인생과 교회의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2021년에 시작됩니다. 본부의 모든 집회 시스템이 다 바뀝니다. 사단은 이렇게 대면을 못하도록 비대면을 만들어놨지만 하나님은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과 발을 맞추어서 우리 교회도 강서구 중심으로 집중 전도 캠프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역 전도 캠프단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은퇴특 시를 맞춰가지고 다양한 영적 컨텐츠를 그렇게 개발해서 미디어 개발하기 위해서 미디어 위원회를 그렇게 활성시켜 나갑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 국내 현장에 빈 곳을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선교위원회에서 국내 선교 부문을 별도로 떼어내서 다민족 위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접촉점으로 다문화 중등 대한 학교를 세울 것입니다. 국내 이 적응이 힘든 다민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복음의 문을 열어갈 것입니다. 또 NGO 유니월드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다민족 국가와도 그렇게 연결돼서 복음의 문을 더 크게 열어나갈 것입니다.
해외는 기존 선교지 사역의 활성화와 함께 필리핀 팔라완에 설립된 예원 미션 센터와 농인 미션 센터를 중심으로 동남아 선교 진영을 넓혀갈 것입니다. 예원교회 전 성도는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너 입을 크게 일라, 내가 채우리라. 수십 년 동안 제가 원단 메시지 하면서 이 본문을 처음입니다. 많이 여러분 들었겠지만 이번 특별한 교회를 가지시고 하나님 이 본문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2021년 예원교회 전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문제 사건 닥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영적 자세를 다 가지세요. 이 영적 세 가지 자세를 가지시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2024, 2, 2, 3, 7 나라 섬밋의 응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인 동시에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는 의미예요. 기도의 입. 본문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온갖 노동으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래서 부르짖음, 그의 강제 노역에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 그 부르짖는 소리.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으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다 벗게 해 주셨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모든 갈등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절 15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저는 집사 때, 그때는 사업할 때지요. 젊을 때 이 시편 50편 15절을 그때 한번 묵상하고 지금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움 당하면 불렀어요.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고. 내가 나를 건지리니. 건지면 어디 가요? 나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응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묵상하고 있어도 평생 응답을 받는다고. 나 적용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요? 혼란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란 어려움 왔다. 아,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어려움이 왔다 하면 기도해요. 아멘. 그를 통해서 하나님 한 명을 설유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봐야 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체험하지, 기도 응답을 받지. 그래야 부르짖지. 어려움 없는데 부르짖겠어요? 안 부르짖지. 그러니까 어려움 안 당하려거든 24시 되시 바랍니다. 24시 되면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환난을 당했습니까? 기도하라는 사연인 줄 알고, 영적 특권인 줄 알고 기도에 나가심, 기도하러 가면, 기도하시면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응답받게 돼. 약속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단순히 짐을 벗겨주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짐만 벗겨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짐도 벗겨주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만족해 채워주겠다 그랬어요. 만족하도록. 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저는 처음하고 사는 목사라니까요. 더 달랄 게 없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자존심과 지키고 내 성격 아시고 그까지 다 지켜주신다니까요. 내가 그래 딱 해야 되는데 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이거 뭐 나 뭐 돈이 내가 백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모질해. 근데 아이 장로님들 이분이 2천만 원 들고 왔어요. 딱 맞아들인 거예요. 기가 막혀. 하나님 바로 들고 와. 바로 은행으로 바로 가죠.
응답이 즉시로. 채워주신 하나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세요.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기름진 밀은요, 최상품을, 최상품. 반석에서 나오는 꿀, 이것도 최상급의 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2021년 예원계 전승도는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크게 여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연다 말은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열어집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를 향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시대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 특징을 보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걸 기도의 사람이라.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래, 부르짖을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응답받으니까 정인되는 거지. 너가 나를 영원하게 하려다. 그리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24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25 영혼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때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간구하면, 죄야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면 영적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영적 지각변동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 내 수준 가지고 안 되니까,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 사건, 기도하는 이유는 대진표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나는 무능해서,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해, 기도.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뭐요? 더 넘치도록 능히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스폴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 불가능을 즐거워하신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은 언약 붙잡는 기도밖에 없다. 언약 잡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대진표가 바뀌게 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학업, 우리 랩런트들 학업.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나는 공부해도 효과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능히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시 바랍니다. 공부 잘 못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중심 가지고 언약 잡고 교회 안에서 언약 속에 자라면 무조건 여러분 영적 기능 문, 여러분 서밋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예수 하면 아예 공부 1등 한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전도 대상자로 보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은 공부를 못해도, 가난해도,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랬다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어째 목사님 지금 못생겨서, 지금은 좀 괜찮게 생겼어. 그때는 그랬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었죠. 솔직히 아무것도. 내 불신자 친구들 비교해서 나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친구들은 부모님들도 훌륭하고 집도 잘 살고 다 자선된, 우리 집만 예수님도 우리 집만 제일 가난하고, 내 친구들은 전부 경남 고등학교 막 다 다니, 나는 2차 고등학교 다니.
비교도 안 돼, 비교도 안 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고 그들이 나를 존경해요. 하나님이 바꿔오셨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포기하면 안 돼. 그 불신앙이에요. 포기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니까요. 대신부를 바꿔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날 대신 싸워주는데 어떻게 문제 사건이 나를 이기겠어요. 하나님 나를 제일 높여주시는데 여러분 여러분 모든 학업 모든 생업 기도하면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위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인으로 선거해 정인. 간정이에요. 2021년 예언계 전승도는 인생의 대진표를 기도를 통하여 언약 잡고 확실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세요. 안 그러면 고생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사는 게. 바꾸면 행복할 거예요. 매일매일이 신날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축복을 체험하면서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당당히 서는 증거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한참 확산될 때 전 세계적으로 한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큰 이슈가 됐습니다. 벌써 작년인데 2020년 웨이메이커라는 제목의 가스펠송이에요. 웨이메이커.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찬양 내용이에요. 이 찬양은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CCM송 라이트인 시나크라는 분이 만든 곡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뜻이에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경비하는 하나님께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미라클 워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프라미스 키프,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되시는 분 Light in the Darkness,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의 눈이 직접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했어.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2021년도 새해를 우리에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시다는 것입니다. 웨이 내 앞에 큰 길을 만드신다. 우리의 삶 속에 큰 기적을 일으킨 미라클 워크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큰 길을 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프라미스 캡 약속 지키신다.
우리의 인생에 참빛이 된다라는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계전 성도는 이런 영적 진리를 분명히 붙잡고 믿음의 입을,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우리를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새해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2021년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다고 연말에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언 가족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